액트 3 오늘 깨지 뭐. You have found the day. Greetings. 저 친구가 원래 좀 과격합니다. 변진 사람이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트 X3인데. 자, 트라벤컬이다. 변환, 변환. 선수 매무 세긴 세네. 트루크? 이 새끼 유목민이네? 자, 칼림 스프레일. 아, 변환이라고 있어요. 그냥 농담 아니야, 농담. 전라남부도, 전라남도 동쪽도 변환입니다. 오, 죽겠다, 죽겠다. 아야, 이제 그 증오 의사원 들어가는구나. 자, 칼림스웰. 드디어 들어가네요. 모리는 서쪽으로 와야지. 항상 토탈하는 후방을 먼저 조용히 그 묶어놔야죠. 아니면 나중에 고생해. 이거 건물 안에 아닙니까? 건물 안인데 씨발 저걸 날린다고?
무서운 새끼들 저거. 파란색이 되는 거, 어는 거, 초록색 되는 건 독에 중독된 거. 범신 디아블로 안 해봤어요? 저기 방금 또 실내 유성 떨어뜨렸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네. 자, 전략적 후퇴. 문이라는 거는 그거잖아. 말 그대로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협을 의미하는 말도 있잖아. 큰 바다로 나가는 배, 큰 바다로 나가는 길이라고 아마 그렇게 붙여놨겠지. 정우의 전이 좀 빡치네요. 와, 씨발, 실내 메테오. 이 새끼들은 세입자 새끼들이 집을 뭐 이렇게 험하게 써. 이런 무시무시한 싸움에도 그만한가는 튼튼한 벽. 간달프는 힘 찍었잖아요. 힘하고 빛 찍었잖아요, 빛.
그니까 불마법을 못쓰지. 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안돼! 어우 좆돼 보였네. 이 새끼들을 증오의 자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저 새끼 터지면서 이제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터지면서 자폭하기 때문에 데미지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 새끼들한테 공기면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죽어요. 죽어야 돼. 힘스탯 찍고 그다음 빛 찍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이제 지팡이에서. 오 이봐 이봐. 방금 터지면서 데미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칼 싸움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지팡이에서 불 나가는 거밖에 못 하는 거야. 스마트폰에 이제 플래시 기능 있잖아요. Yes. 자, 호라들리한테 저 뭐예요? 화살 보충하고. Yes. 어, 또 실내 메테오다. 메테오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렇다 치고 어떻게 건물 안에다가 이걸 박는 거죠? 떨어지기 직전에 한번 뭐 텔레포트라고 치키나? 생각해보게 이 새끼들 이거 액트 1에서 수도원 지하에서도 그 메테오스잖아요. 그 지하로는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야? 대체 증오의 사원 2층은 어디? 아, 저쪽에 딱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있네. 어. 요 위쪽에 딱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있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 딱 한 군데 빼고 모든 데를 다 가봤는데. 지도 아니요. 크기 조절? 크기 조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증오의 사원 2층입니다. 여기는 웨이포인트가 있어요.
도전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오. 아, 그래요? 오토맵 옵션 맞네. 잠깐만요, 이것 좀 잡고 봅시다. 작아졌네 되게. 아, 요게 미니맵이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화면 위쪽에만 이렇게 뜨나 보네. 너무 작은데 이렇게 하면? 그렇네요. 정치인 같은 새끼들. 표현 그대로 중간이 없네. 잠시만요. 진짜 아마존한테 발키리가 있냐 없냐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 게임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에피스토 잡는 가지만 할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쟤들은 유독 체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 잠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용병 좀 살리고 오죠. 돈도 많은데. 액트 4를 뚫을 수 있을까? 액트 4를 뚫는다 그러면 액트 5도 가능하거든요.
액트 3는 괜찮을 텐데 액트 4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아 떨어지 마 이 새끼들아. 호러 새끼들이 씨 깜짝 놀랐네. 나타나오지 말라고 싶으시더라. 용병도 되게 잘 싸우죠. 생각보다 되게 잘 싸우는 것 같아. 자 여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 포션 보충하고 오죠. 화살 저렇게 대팔 샀다가 내가 팔았다 되사면요 그 개수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산 그 화살에 대해서 계속 잡기 전에 한 번 더 레벨업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지하에 이렇게 크게 건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술이 좋아야 될까? 쉬운 게 아닐텐데 이게. 어 웨이다 자 포션 잠깐 채우고 오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기계적으로 필기한 내용. 네. 스트레스 받는 모드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해야지 게임을.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정윤씨가 그거 할 동안 저는 지금 나이트 발까지, 나이트 맵피까지 왔는데. 아, 그런 것도 탐험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실내 메테오도 씨. 그럼요. 자, 3층이다. 맵피가 이제 바로 눈앞이다. 뭘로 했는데요? 마법사로 했어? 마법사면은 하실만 했을 텐데 왜? 파이어볼로 때려잡으시죠. 아, 마나 실드를 없앴어요. 모두 만든 새끼들. 오. 아, 그걸 자기들은 밸런스 패치라고 했단 말이야. 정식이 옛날에 미디블 2의 DLB인가 그거 기억하죠? DLB 모드. 그 게임 제작자들이 그 뭐야, 유저들과 AI의 그 뭐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저들은 공성을 당해도 아무런 지옥문도 오지 않지만 AI들은 공성을 당하면 후우 씨발 죽겠다 임의로 무슨 그 뭐야 지옥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성 방어 병력에 보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밸런스일까? 그런 걸 밸런스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치과 원장님하고 같이 삼국지 토토로 멀티하면서 원장님한테 그 뭐예요? 원장님한테 그 뭐지? 식량 있잖아요. 식량 다섯 개씩 매 턴마다 게임 끝날 때까지 드리는 게 그게 밸런스 패치지. 차라리 그게 밸런스에 가깝지. 아무튼 괜히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게임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모두 제작자들의 밸런스란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새끼들 개사기꾼이 그냥. 디아2 하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아 이거 되게 안 좋네 이거. 어, 또 실내 메테오. 실내 메테오의 위대한 기술력. 나와 이 새끼야. 저 새끼 왜 벗내야지? 하, 좋아, 공 같다. 모드의 대부분은 그 게임을 하는데 이제 도 같은 놈들을 위한 그 변태들을 위한 모드라고 생각해.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난. 아무튼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모두 하는 거. 오이씨, 왜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씨. 마이 브라더즈 헤즈 스킵 투 유라 그러는 거예요? 스킵 건너뛰었다 그런 말이야? 아니면 뭐 다른 말인가? 오우 씨발 깜짝이야. 새끼야 놀라게 하지. 어! 아 이스케이프드구나. 저 어떻게 이스케이프드를 알아들어? 탈출했다 그런 말이구나. 오, 아 무서워. 가끔 저렇게 탱크만 치는 게 무서워. 자, 반피입니다. 쿠데리는 그 정현씨 저분은 전형적인 그 아까 이야기 스토리 보고 하는 사람 뭐라 그랬죠? 아무튼 그런 쪽입니다.
저봐, 난 저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나는 그냥 이제 게임하면서 내가 디아블로2 하면서 했던 유일하게 생산적인 생각은 유일하게 생산적으로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듀리엘이 되게 징그럽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다스팔트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한다니까. 난 제일 즐거울 때가 이제 듀리엘 때려잡을 때. 오 씨발. 씹새끼. 결국 다 썼네 포션. 융이씨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맵피스도 다 끌거야. 네, 곧 끝날 겁니다. 저는 활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사실 활보다는 발키리가 대신 싸워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직업적, 직업적. 와. 미아씨 안녕하세요. 너 요즘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쓸래? 못 사고 돈 남아가는데 자꾸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리 분별은 하지. 내 방송에다가 그렇게 후원하는 게 그 뭐예요? 정신 나간 짓이란 건 나도 알고 있어. 아이씨 양. 뭐죠? 버그야? 아 아니구나. 일단 이건 가져가보죠. 자 액트4입니다. 아우 액트4. 난 도네이션 하라 그랬지. 도네이션이 의미 있는 짓이라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 내 생각 이게 낫겠네. 하... 사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많이 누가 뭘 그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결국에는 이제 모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그 말은 사라졌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그 액트4까지 달릴까요? 아니면 말까요?
그래, 그건 별개지. 아, 달릴까요 말까요? 달리라고? 아씨. 자, 영상 끊죠.